인삼 넣고 여러 가지 마늘 넣어서 많이 넣지. 향이 그냥 왜 그러냐면 엄마가 허리 아파서 공장 일을 못하잖아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흘이나 공장을 안 나가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일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혼자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나 오후에 저걸 해갖고 드리려고. 아니 왜 이렇게 내 좋은 냄새가 나? 너 뭐 정말 잘못 왔어? 사다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. 오골개 사다 지금 삶았어. 아니 전복도 들어갔네. 야 몸보신해라고. 와 맛있겠다. 내가 그래도 아내밖에 없지 뭐 배곡자 여사밖에 없어. 아, 또 왜? 전복도 들고 인삼도 나는 엄청나게 큰 거였네. 예, 하나 더 드세요. 자기는 뭘 자기 먹어 이 사람한테. 자기도 저 그, 저거 집에서 됐어. 뭐 청소하고 뭐 음식하고 맨날 뭐 저거 힘드는데 같이 저거 해야지. 아니 근데 왜 나는 전복이 없어? 야, 이거 국물에 다 우러난 거야. 그리고 삶도 큰 거 줬잖아. 그 닭다리는 나는 무슨 폭폭 썰리는 거. 무슨 말이 맞냐? 그냥 먹으면 되지 주는 대로. 아, 그러려면 니네 집 가. 그렇지 않으면 장가를 가든가. 야,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네. 공장님도 힘 안 들어? 힘들도 자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거 해주는 거 이런 걸 먹으면은 그거 힘들어도 그게 다 이제 또 저거 참고 넘어가는 거지. 파김치 엄청 맛있지? 열심히 하잖아. 열심히 해가지고. 아이고 오늘 간만에 분위기 좋아요, 그죠? 이렇게 저거 싱싱할 때가 더 맛있어. 파김치는. 내가 그때는 공장에 나가서 식사 잘 챙겨 드렸는데 요새는 어떻게 드시나 걱정되네. 도시락 일락도 싸갖고 할까? 도시락보다도 그냥 내일 정을 대버리면 가니까 그 나물이나 좀 몇 가지 해가지고. 알았어, 그 나물 몇 가지 했는 거야. 그건 일도 아니니까 해서. 우리 아빠는 어디 갔어? 아빠! 아 그만해라고 이제! 이게 한두 번이야. 지금 40년 동안 살면서 지금 한두 번이냐고. 양심 있으면 좀 한번 얘기 좀 해봐. 승혜, 네 알았어 몰랐어?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냐 지금? 정리 뚝 떨어져 근데. 아우 정말 아우. 어메 어메 또 왜 이래?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대. 와. 나물. 아니 도시락 창고 언제 준비했어? 와. 나물. 나물. 아니 뭐 많이 했어 또? 응? 오곡밥도 했네 또. 아니 이거 엄청나게 힘드는데. 그럼. 여기 떡도 있어. 떡. 아니 엄청나게 맛있게 보이네. 응? 아니. 야. 아 맛있다. 응? 콩도 알맞게 딱 들었고. 같이 가자 같이. 이거 싸갖고. 혼자 같이 간다 그러면 좋아하셔야지 가서 도와줄 건데. 자기 음식 아니라고 힘들고 저거 뭐 저 허리도 안 좋고 허리를 아예 뿌리를 뽑아. 그 손 갈라고 이렇게 옷도 입었는데. 몸도 안 좋은데 며칠 그 저거 무리하면 안 돼 그냥. 아 괜찮아. 아 집에 있으면 또 완전 뿌리 뽑아가지고 제가 아프다. 아 괜찮아.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. 싸가지고. 자 승인아. 네. 이거 사고 해가지고 저거 뭐고 그 옷 갈입고 나와. 네. 그럼 자기는 이제 집에 좀 쉬어. 왜 그래 갑자기? 아 내가 가고 싶은데. 아 엄마 아니야. 아니니까. 승인아 가서 엄마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왔다 하면 좋아할 거야. 승인 네. 이만 응? 독실하고. 응? 뭐 급하신 것 같아. 실리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. 맞아.